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주인공이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게도 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뭐 한데 이게 그 학습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좀뭐 근거 같은 게 있나요? 과학적인 근거 막 이런 거? 네, 과학적인 근거는 당연히 있죠. 되게 요새는 명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학계에서도 폭발적으로 메디테이션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메디테이션과 아카데믹 퍼포먼스,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 그 연관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 찾아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그 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아카데믹 퍼포먼스에 명상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런 그 조사를 한걸 봤어요. 한 그룹은 그 스터디를 한 시간을 시키는데, 여기는 그냥 스터디만, 공부만 하게 하는 그 그룹이 있었고, 일반적인 네, 학생들처럼,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그룹은 그 명상을 학습 한 시간 전후에 하고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강제로 명상을 하게 하고 이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명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놓고 한 학기를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명상을 한 그룹 학생들이 현저하게 이 학생들보다 높았다. 현저하게? 네, 현저하게 그 GPA, 소위 학점이라고 하죠. 학점이 높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실험이 신뢰가 있는 이유는 처음에 그두 학생, 두 그룹의 학생들이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네. 동등한 평균값에 이제 했는데 성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나 봐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한 어느 정도 뭐? 이 명상을 한 그룹 학생들은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4점대? 네, 그렇게도 나온 학생들이 꽤 많아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확 올랐고요. 그쵸. 그렇게 왜냐면 그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아프리칸 네. 이분들이 사실은 학업 성취도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쵸.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인종 중에 깔아주는데. 네. 근데 3점을 넘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막 그쵸. 4점대까지 찍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오른 거죠. 네. 아, 이거 굉장한. 네, 실제로 그 뉴욕의 브롱스 지역에 있는 그 국립 초등학교에서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뇌 교육,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실시를 해봤어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이제 집안 환경이 안 좋고 뭔가 문제가 많아서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명상, 브레인 트레이닝을 같이 실시하니까 갑자기 그 문제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 모든 지역의 공립학교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브레인 트레이닝이. 오,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모든 그 학교에서 뭐 브레인 트레이닝? 네. 일종의 명상인 거죠, 그게. 그쵸. 그걸 이제 하고 있다. 그쵸.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뇌교육을 도입한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하진 않고 시행하는 시범 학교들이 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이제 좋은데, 그러면 정재용 공시님은 지금 학점이 저는 굉장히 지금, 네. 지금 4.0좀 넘고요. 진짜요? 네. 4.0 넘는다고요? 네. 여러분! 자유전공 전액장학금도 받았어요. 전액장학금? 우와. 야,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4.0 넘는 거는 그거 본인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좀 자랑처럼 보이니까. 네네네. 그쵸, 그쵸. 와, 이거 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그 워낙에 학점을 또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를, 명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거든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호흡만 잘해도 야. 그런 걸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호흡을 한다고 해도 코로 그냥 들이마시고 코로만 들이마시고 그리고 좀 뜨거운 입김을 막 네. 이렇게 내보내면 그러면 약간 화가 풀리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오. 뜨거운 게 여기 모여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뜨겁거든요. 아. 막 땀이 막 졸졸 나고 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멘토링 할 때 이게 되게 네. 뜨거워지시죠. 찾지 말아주세요. 너무 네. 그 대단하다. 아니 본인이 뭐 지금 명상의 효과 그 자체네요. 네. 효과를 본 사례네요. 네, 많이 봤어요. 뭐 무슨 아프리칸 뭐 아메리칸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뉴욕시 뭐 필요 없고 정재홍 씨 자체가 지금 명상을 통해서 네. 4.0. 와.